어? 우와! 태연이 왔다! 케냐 음식 처음 먹어보는 이거 어때? 1, 2, 3, 4, 5 내가 이제 제임스랑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돼서 이런 게 너무 답답하고. 만약에 내 동생이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지금 걔는 완전 한국피잖아. 그 엄마가 좀 다르게 느낄 것 같아? 뭐 어떨 것 같아? Minuti e buona osservazione. police officer recognize you. Yes. Huh? Seen me on TV. Yeah. Am I on TV right now? Yeah. I'm on TV. This is New York City. Yeah, New York, New York. New York subway experience. We're gonna take subway today. So yeah, the single ride, $3, right? Okay, credit card. Dip your credit card. Dip it. dip it. You ready? Finally, you got the ticket. Ooh, yeah, Metro card. Show me your ticket. Okay, let's go in. But which way? Which way? The airline, that's what it says. Entry, I think it's just entry. Yeah, but they're like
entry, several entry. Let me ask. We don't want to just go anywhere. Like this. The weight goes on. Many of you guys asked my mom some questions, so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questions. Let's start with my question to your mom. Does she wish you guys stayed in Korea so she could have more contact with you guys, especially the kids? 옆에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뭐 애들을 생각하면 또 미국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I want to know what your mother thought was when you told her the first time about your African man, and what comes up in her when she saw him the first time.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딸의 선택을 이제 믿었고 그다음에 딸이 계속 집에 와서 제임스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임스가 이제 궁금해져서 제임스를 이제 만나 보면 엄마도 아마 제임스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딸이 그걸 원하니까 제임스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밤에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지 그런 흑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다른 게 없었고 그냥 옛날에 뭐 LA 폭동 사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서운 경험만 가지고 있고 내가 LA에 놀러 갔을 때 밤에 또 이렇게 흑인 본 거 그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밤에 이제 아빠한테는 그냥 산책 간다 그러고 밤에 둘이 딸과 나가서 이제 제임스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키가 큰 까만 남자가 걸어오니까 무서웠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제임스의 눈빛을 보니까 진실되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제임스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신앙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믿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이렇게 정직해 보이고 착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은 놓였는데 내가 이제 제임스랑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게 너무 답답하고 그냥 너무 이제 이분 딸을 이렇게 저렇게 멀리 아주 그 이국적인 그런 사위한테 딸을 보내야 된다는 게 좀 두려움에서 아마 마음이 되게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So actually I made a video about this and I interviewed her. So maybe you can check the video out. After she know about him, did she really appreciate him till now? And if she had a problem with that, her grandchildren are mixed. How she look up to them, and in case she has other grandchildren that are pure Korean, she compared them to yours. Actually, she doesn't have any other grandchildren yet. I have a younger sister and she's married, but she doesn't have any children. So maybe I want to ask her if she will feel differently without pure Korean. 이제 제임스 알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뭐 그날 너무 뭐 좋냐? 속상한 그날 아, 이제 제임스를 알고 나니까 제임스가 좋아 아니면 그냥 지금도 뭐 그냥 에 그래. 아, 지금은 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위지. 훌륭할 것까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우리 딸보다 100배 훌륭해. 아, 우리 딸이 훌륭한데 우리 딸보다 더 훌륭해. 우리 사위는. 뭐 어떤 면에서 또 여기저기를 또 물어봐요. 아주 생각이 깊고 남자답고 또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아주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또 무엇이든 일을 척척 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자다운 면들이 이제 보기가 좋고 친정 엄마로서는 이제 그런 사위가 또 딸이 잘 못하니까 일들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든든하고 무엇보다도 그 내가 예전에 몰랐었지 전혀 몰랐는데 그런 그 정말 케냐 사람 제임스 엄마를 보고도 느꼈지만
굉장히 성품이 훌륭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는 알게 됐어요. 제임스를 통해서. 제임스 때문에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케냐에 대한 그 애정이 생겼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이 무엇보다도 생겼고, 또 왜 내가 아프리카 사위를 받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굉장히 내가 무엇인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 됐어요, 나한테는. 혹시 이제 다른 손녀, 손자들이 완전히 한국피, 그러니까 혼혈 말고, 만약에 내 동생이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지금 걔는 완전 한국피잖아. 그 엄마가 좀 다르게 느낄 것 같아? 뭐 어떨 것 같아? 아직은 이제 안 낳았으니까, 둘째 딸이 아기를 아직 한국 100% 아기를 이제 손녀를 안, 손주를 안 봤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딱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손주에 대한, 그 손녀 손자에 대한 그런 사랑은 그 아이 피부색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유리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예쁜 성품, 그것 때문에 유리가 너무 예쁘고, 그냥 유리가 너무 보고 싶고, 그 어릴 적에 걔가 한국에 있을 때 할머니랑 가졌던 추억 때문에 너무 보고 싶고, 지금도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손, 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그 예쁜 성품이 나를 너무 매료시키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고, 유리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져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삶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네. 삶은 해피, very very happy 합니다. 어머니로서 이렇게 열심히 뭐 일하고 그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아, 고맙게 말하네. 이쁘게 말하네. 우와, 이렇게 한번 봐봐. 네. Minuti e buone osservazioni. 유리야 예쁘지? 어. 여기. 뭐가? 뭐야 저거? 우리 저기 올라가자. 네, 올라가자. 그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이 많이 실패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엄마도 인종 차별해요?